섣불리 다른 도로 움직이면 천정이 다 무너지게끔 만들어놨다 이거군. 이해나 함정? 이것이야말로 열쇠를 찾기 위한 관문이 아니겠나. 순서대로 돈만 빼낼 수 있다면 뭔가 나올 테지. 기회를 빼앗긴 채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그야 무리도 아니지. 자티야, 그 스티브 알려주지 않겠나? 정 가운데에서 뒤 왼쪽 뒤 아니 정중앙 그리고 왼쪽 앞? 요렇게 왼쪽 앞, 오른쪽 앞. 뭐야, 접종한 지 4개월 지났으면 4차 맞아도 된다고 한다. 4차 맞아. 코로나 걸려서 안 맞는다고, 걸려서 면역이라고 재면역률 50%인데 어디서 전 3차 맞아서 면역이에요 같은 소리 하냐. 경험했으면 배울 줄 알아야 사람이지. 아, 그래요? 4차도 맞아야 된대요? 4차 근데 안 맞아도 된대매요. 위모님 그저께 오목하는 거 보니까 이미 치매 두통 온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외모님 지금부터라도 치매 예방. 아 진짜요? 벌써 4차 나왔어요? 하죠. 저 어제 잘했잖아요. 어제 이겼는데요? 어제 안 좋았는데요? 대표님 뭐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또 네 그 뭐냐 날조 하시는 거예요 또? 뭐 어제 이겼잖아요. 당당하게 뭐냐 알파고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여기 무너지고 있어요. 저기 봐. 의식용 잔도 좋고요. 개꿀이죠.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네. 이쪽에 말로 감사하고 있어. 조심하시오. 해제 증표를 전부 찾길 바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요. 자 이제 아까 전에 산후안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죠. 산후안으로 갈게요. 안 맞아도 아니요 그거 제가 이긴 거 그냥 이긴 거예요. 맞아야지 똑똑하긴 걸려서 면역이라고 하겠구만. 인간이 당했으면 배울 줄 알아요. 네. 자 일단 기다려봐요. 자 표준 선박 갤리온형 하나 해가지고 창고를 갖다가 5개 만들어요. 창고 5개인가? 오케이, 창고 5개. 완벽해. 자, 이렇게 해주고 특별 주문. 이게 신게 아니에요. 네. 물이에요, 물. 물입니다, 물.
자, 이렇게 겔리 옷까지 만들어줘요. 좋아요. 아유 좋죠. 자, 이렇게 해주고. 외모 이놈아, 우리 구독자분은 너 대체 언제 바꿔주냐? 포인트 펀치! 구독자분은 월제냐? 이놈아 똥일처럼 귀여운 걸로 바꿔드리라고 이놈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귀여운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뭘로 바꿀까요? 그런데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네, 구독티콘 저 뭐냐 구독티콘 저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 저 옆에 붙는 거. 제 사진으로 바꿔드릴까요? 제 사진으로? 제 얼굴 사진으로 바꿔드릴까요? 와무 여치 우타아티 어떠냐고요? 자 기다려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자 여기서 그 지방함대 잡성 자, 알페리도 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헤어 그립. 하바나. 아이! 응, 아, 진짜군. 왜, 내가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그때 고마웠어요. 아, 부하들이 반란 일으켰을 때 말이군. 지방함대로 들어가기 위해 이곳을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나 지나간 일을 가지고 왜 이래? 오늘 좀 이상한데? 지금까지 아지자가 그때 여해적과 동일 인물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는데 내가 없어지는 게 슬퍼서 그래? 그런 거야?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요. 형, 내가 조금만 얌전하게 나오면 다들 이런다니까. 아, 미안해. 알았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만한 일이 아니기에 그만. 내게 있어 싸움이란 그냥 습관 같은 것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나 봐. 그리고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 동료지간인데 그렇게 딱딱한 인사는 필요 없지 않겠어? 그 오른쪽 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시력 잃고 말았어요. 주목이 없어진 해적이라 얼마나 형편없던지 아버지의 숙자 그 자리에 두고 싸움이 벌어졌죠. 아깝군. 아깝다고 했어. 그렇게 이렇게 강한 여자가 그 정도 자신을 버리다니 실망했는데. 벌칙 아니냐? 네 사진으로 하면 사람들 구독할 것 같냐? 지금도 왜 모방송 보면 개놀라는데 채팅칠 때마다 외모 사진 나오면 깜짝깜짝 놀랄 것 같다. 예쁜님 100원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얼굴의 상태와 뭐 그렇게 대수롭지?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않겠어? 자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할 수 없군. 내가 여자로 되돌려주는 수밖에. 아 띠용 뽀뽀 쪽쪽쪽. 괜찮아? 귀여운데 그 무서운 여해적의 키스 하나 이렇게 떨고 있다니. 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싸움이 좋은가 봐. 무슨 뜻이죠? 난 말이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여자가 좋아. 크리스타는 내 취향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전사지. 안심하고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여자. 자 그럼 이거 알을 갖다가 지방함대로 작성하면은 이런 이벤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이벤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망신하면 키스 안 합니다. 망신아 왜 해요? 미쳤습니까? 당신 미쳤어요? 왜 망신이랑 키스를 합니까? 잠깐 여기 산호안이지? 맞나? 잠깐만 입항에서 술 찍죠. 이라샤이! 실례하겠지만 이곳에 장로를 찾고 있는데 산호안의 장로 말이요? 저기 있지 않소? 아 저쪽 말이요. 저쪽에 노인자가 말하고 있는 것 같군요. 거기에 상당히 술을 한 것 같습니다. 사케를 이빠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아하! 에 대한 소신 발언 부탁드립니다. 에 대한 소신 발언이요? 뭐 발언할 게 없습니다. 네.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할 게 없네요. 네, 천호 감사합니다. 딱히 할 얘기 없습니다. 네. 키스 해보셨나요? 키스하면 어떤 기분인가요? 키스하면요?
키스하면은 뭐 네, 딱히 뭐 어떤 기분이 들진 않더라고요. 네. 키스를 해보긴 해봤는데 그냥 뭐 딱히 네. 그냥 그랬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례 용서하십시오. 저 마무리 합니다. 장로님의 애교에 특별자 찾아왔습니다. 네. 액정 필름 맛이 조금 났다는 거. 그렇습니다. 소문대로 훌륭한 인물이로군. 단지 같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좀 있다고나 할까? 나중에 닌텐도에다가 러브 플러스 켜놓고 한 다음에 뽀뽀하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민우야, 다음 게임 오블 액정 키스하기 국산 초밥 게임 한번 들리자. 저번에 아주 좋은 거 있다며 크리스탈. 아, 네, 그것도 하려고요. 네, 네, 그거 할 겁니다. 네. 너무 오래됐다. 네, 그것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티마 좀 조용히 하지 못해요. 아무튼 와무 거기 앉게. 자, 그럼 자네가 고른 말을 들려주겠나. 지나가는 폭풍입니다. 공포와 풍요로움.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포와 풍요로움, 용기와 지혜, 평온과 조화. 이 말들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 말들은 자네 자신이기도 하네. 자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 용기와 지혜 베라크루스로 하게. 아, 귀찮게 하네. 베라크루스. 여러분들은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봤다, 네, 걸렸다가 나았다 하시는 분들,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사키님 걸려보셨어요? 두통이 후유증으로 남았다고요? 다들 후유증 어떻게 남았어요? 후유증이 궁금해. 이제야 돌아왔군. 기다렸는데 지쳤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는 게 누군데. 우리들이야말로 지친대로 지쳤다고요. 말은 다 뭐라 뭐 아는가? 그러볼까? 지나가는 폭풍과 용기와 지혜입니다. 자네 품격은 갖춰져 있으나 의지를 향한 신념이 아직 성숙지 못한 것 뿐. 그러나 왕이 되면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 자력으로 그 길을 찾아가도록 하게. 어이씨, 뭔데? 시도 없이는 못 간다고 그러네요. 일단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들. 일단 이제 인도양부터 쭉 찾으러 갑시다. 인도양부터 찾으러 갑시다. 산조르지까지 이동. 기침 정도요? 나 이거 밖에서 기침하면 안 되는데. 밖에서 기침하면 다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기침하고 나면. 아니면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벗는 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거 언제부터라고 했었죠? 아니요, 저는 벗고 다니려고요. 네. 저는 마스크 벗고 다니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꾸 마이콘이라고 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다니려고 합니다.
아, 마스크 쓰고 이제 뭐냐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으면은 뭐 번호 같은 거 딸려고 물어보면은 마스크 내려보라고 막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인도양으로 가야 되죠. 캘리컷으로 가야 되나? 캘리컷으로 가야 돼. 캘리컷. 회자회전 표지금 두 개 모았고요. 세 개째 지금 모으러 가는 중이에요. 세 개째 모으러 가는 중. 자, 갑니다. 저 아버님 여기 이 벽을 보세요. 응? 뭐지 이건?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닌가요? 아니, 단순한 문이가 아니야. 잘 보라고. 이 무늬와 같은 무늬가 아버님의 천축에도 나무일까요? 아마도 이 무늬로 천축의 비밀도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버님! 뭔가 아심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보니 그래요. 숫자도 모두 10개로 되어있죠. 재료의 개념을 발명한 것도 이곳 인도였죠. 인도에서는 아라크와 달리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표기해 가니까 06, 14, 34, 50, 6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네, 5,000원 다 빨아먹겠습니다. 충전 잘하셨어요. 이 발견은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쿠사의 왕좌의 큰 접시를 얻었죠. 이 접시는 폐자의 증표를 찾기 위한 중요한 열쇠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천문 관측의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 세계를 제패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번에는 여기 바스라로 이동. 아까 물 많이 마셨는데 또 마시라고요, 계속? 자, 달다. 제도 유적지 안쪽에 정원이 있습니다. 네, 소주잔으로 마시겠습니다. 아, 이제 다시 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너무 갈구지 마세요. 저 진짜 어제까지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하지만 꽤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나봐. 그때가 너무 우아해요. 대체 몇 개나 되는 거야?
기술남풍의 장식이 촛대에 잘 반영되어 있군. 예전에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었겠어. 자세히 보니 모든 촛대에 번호가 붙어있어요. 1, 2, 3, 뭐가 이렇게 많아. 아무튼 100 이상인 것 같아. 그래도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네. 여선 제독의 전축이라도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하네. 촛대 불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불을 붙여보자. 전축에 새겨진 숫자의 빛을 봐하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일단 이곳을 나가자. 이상해, 이런 게 아닌데 말이야. 그냥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축에는 공룡이라 새겨져 있지만 공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요?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 짚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묘의 벽이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야. 그 벽 실은 세공한 흔적이 있었다고. 쉘의 생각이 그렇다면 확실해지겠지. 캘리컷을 다시 가보자고 그러죠? 아,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번에 아파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파가지고 그런 거랬는데 다 이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겠습니다. 바꿔나가요 상호 존중과 배려로 그것처럼 바꿔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튜브 편집이요? 유튜브 편집? 편집도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저 그 뭐냐 엘더스크롤 시리즈 좀 다시 하려고 네, 모드 좀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모드 하나 건드리는데 막 3시간, 4시간씩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볼까? 세공한 흔적은 없는데 오늘 잠자코 있으라고. 오, 그렇군. 그런 기술이 있었군. 됐다. 네, 뭐 이 정도 가지고. 그 왼변에 새로운 무늬가 위아래로 하나씩. 오, 잠깐. 그렇다면 숫자는 12개였다는 얘기가 되잖아. 전축을 다시 대조해보자. 18, 25, 45, 71, 80이었다 이 번호에 촛대에 불을 붙였어야 했는데. 쯧쯧, 그게 아니지. 그런 식이라 하면 처음 8가 9였던 별과 세모는 11이 되어 두 자릿수가 되고 만다고? 그래서 12진수란 말인가? 바로 그거야. 역시 미아엘씨가 다르긴 다르군. 제동은 12진수에 대해서 알고 있나? 알고 있지. 천축에 있는 무늬의 벽의 무늬가 나타내고 있는 숫자는 고대의 것이지. 고대에는 12진법이라던가 60진법이 일반적이었으니까. 12진수에 18, 25, 45, 71, 81을 10진수로 바꾼 것이 비로소 정답이란 말이군. 바로 그거야. 자, 바스라로 돌아가자. 근데 홍어 먹다는 생각보다 쉬울 거다. 이거 좀 삭힌 것도 솔직히 냄새만 역하지 식감이랑 맛은 괜찮은. 근데 먹고 나면 회사 백그라운드랑 화장실 냄새가 올라온다. 근데 음식점에서 하면 못 먹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게 어떠냐? 그 홍어 집에서 해야죠. 할 거면은 네. 홍어 파는 식당에서 먹어야죠. 여기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홍어도 근데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게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어 진짜 오래 삭힌 거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홍어 오래 삭힌 거는 진짜 먹으면은 진짜 엄청 셉니다. 여러분들 진짜 홍어가 되게 약할 줄 아는데 홍어가 후술의 스트리밍 다음으로 센 친구예요. 네. 홍어가 술의 스트리밍 다음으로 센 친구예요. 변함없이 아름다워. 18, 25, 45, 71, 81을 12진수에서 10진수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마음이면 뭐 간단한 문제겠지요. 하지만 만약 모르겠다면 내게 맡겨도 좋고. 그냥 빈집으로 알 수 없지 않아. 이래 보여도 동물과 집안으로서의 프라이드라는 것이 있어서 말이야. 그만 10만만 받지. 자, 직접 해야겠죠 제가. 자, 그럼 해보시지.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 자, 12진수에 18은 10진수로 몇일까? 20. 12진수의 25는 29.
아 잠깐 12점수에 45? 53. 12점수에 71은? 85. 98. 어, 기둥의 그림자가 가까이 그림자가 중앙에 있는 돌 위에 정 오각형을 만들고 있어요. 신비한 광경이에요. 광명시장 짱구 식당 맛있다고요? 아 진짜요? 광명시장의 짱구 식당이요?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있네. 빨리 돌을 치워봐야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니야. 여차 나 혼자 힘들어 죽겠네. 돌 밑에 구멍 있어요. 뭔가 있어. 회자의 증표에 다화성 기록은 이렇게 하면은 마르지 않는 연꽃잎에다가 푸시안 왕조의 큰 접시 그 위에다가 올려놔야겠죠? 자, 솔론의 나뭇잎 지도를 얻었어요. 이 나뭇잎 지도를 보면 되죠, 이제? 굳이 아이템에서. 맞아. 솔론의 나뭇잎 지도. 자, 여기죠? 자, 어딜 것 같은가 봤더니, 이쯤 되는 것 같죠, 이쯤? 이쯤인 것 같아요, 이쯤? 아, 네, 여러분. 아구찜 먹어봤냐고 하셨는데 아구찜 가끔 네 먹어봤어요. 먹어보긴 했는데 뭐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쯤 아닌가? 벌써 다 아니야.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제독, 타운드가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인도양의 패자의 증표인 사르곤의 두상 아닙니까? 뚜동뚜동 사르곤의 두상 얻었고요. 개꿀이고요. 여기 돈 많이 모이고 있고. 자, 이제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그럼 이제 인도양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짱구 식당 보니까 홍어에 맛있게 생겼네. 얼마 안 삭힌 것 같다고요? 왕장님 몸은 좀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기침이 좀 많이 나오는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목은 안 아파요. 어제까지는 목이 좀 아팠거든요. 오늘부터는 목이 좀 괜찮더라고요. 기침도 안 나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하기 시작하니까 기침이 막 오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침은 아직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목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15일 날까지 자가 격리고요. 16일 날 해제돼요. 16일 날 16일 되면 검사 다시 받으러 가야 되나요? 검사 다시 받으러 가야 되는 건가요? 안 가주세요? 아 검사에도 어차피 양성 떠가지고 안 가주세요. 아 그래 슈퍼 전파자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까지는 집에 박혀 있겠습니다. 해제된다고는 해도 이번 주까지는 새벽에만 잠깐 나가고 네, 웬만하면 집에 박혀 있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집에 박혀 있을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인도양으로 가가지고 다시 인도양 바스락까지 가. 그래서 독수리상을 얻으러 갑시다. 어차피 다 걸려야지 끝난다고요? 그냥 돌아다녀도 된다고요? 스테이크 와퍼 먹으러 갈까요? 스테이크 와퍼 먹으러 갔다가 또 이제 뭐냐 또 벌레 나오면 어떡하지? 네. 아 진짜요? 스테이크 와퍼 먹었다고요? 여러분들도 스테이크 와퍼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스테이크 와퍼가 별로일 것 같은 사람들은 더블 와퍼 아니면은 그 뭐냐 콰트로 치즈 와퍼에다가 패티랑 한 장 추가하세요. 그러면은 광명 시장 짱구 식당 홍어 떠막 떠맨 8,000원 홍어 찜 2만 7,000원 홍어 흰탕 2만 3,000원 홍어 무침 1만 7,000원 홍어액 오 그래요? 1만 7,000원 포장 단나된다 이미 포장해 놓은 거 팔고 있기도 함. 광명시장에서 먹을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광명시장 갔을 때 그 먹었던 그 뭐냐 철판 꽃인가? 네 철판 그 오코노미야끼 꽃이었나? 그거 예 네, 그거 세, 뭐냐 생활의 달인에 나왔대며요. 네, 여러분들 생활의 달인에 나왔다고 하던데요. 제가 그때 가가지고 제가 뭐냐 먹방했던 거. 생활의 달인에 나올만한 집이었나? 먹을만은 했거든요. 한잔한다. 자 남이 1 동경 117 1에 117 1에 117이에요 1에 117 자 보자고 뭐야 여기까지 가야돼? 까지 가야 돼. 이렇게 뭐였지? 마무가 키워준 자영업자. 원래 그 자리에 원래 그거 있었는데 족발집 있었는데 그 족발집이 싸가지고 좋았거든요. 근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런지. 쭉 가가지고 좀 쉬었다 갑시다. 아 이제 식당에서 먹어야 된다고요? 무정항체인데? 네. 살아왔습니다. 아야 광명시장 홍어 포장 13,000원이랜다 식당에서 먹으면 17,000원이고 그렇군요. 그래도 네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식당에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식당에서 해놓고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집에서 먹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냄새가 심해가지고 이게
홍어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건데 먹을 수 있으려나? 큰 집에서 가끔씩 홍어 사와가지고 먹은 적 있었는데 와 그때도 진짜 한두 개 먹고 말았거든요. 한두 개 먹고 말았는데 그거는 거의 두 달 가까이 삭힌 거여가지고 엄청 세가지고 한두 개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세가지고 1회 117이라고 했었지. 1회 117. 자 1회 117. 1회 117이에요. 1회 117. 1회 117. 다음 1회 117. 아 인도양에서 큰 독수리상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있어야지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 좀 찾으려고 합니다. 인도양으로 다시 혼자 먹기 아쉬우니까 시청자 한 명 부르자고 하셨는데 네, 망시 안 먹는데요. 당시 홍어 싫대요. 홍어 먹기 싫답니다. 그 친구 회는 좋아, 저 뭐냐 초밥은 좋아하는데 또 홍어는 싫어하네. 애장님, 네, 먹을까요? 안 먹을 것 같은데. 뭐야 상남자답게 혼자 죽기 아쉽지 않냐? 애켜리 불러서 같이 먹자. 그럼 여기 시청자들이 응원 펀딩이 서운치 않게 할 것 같다 어떠냐? 그럴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자 일단 여기 술집 들어가서 일단 안 해주지. 엄마 얘기 좀 해줘. 저는 애초에 술을 안 마시니까 네. 술 안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비탄의 항아리. 자 28에 33. 28에 33. 28에 33. 28에 33.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네. 얘네 원수로 갚는 것 같다고요? 그럼 또 호불호 많이 갈릴만한 음식 뭐 있을까요? 홍어 말고 또 호불호 많이 갈릴만한 음식 뭐 있을까요? 28, 33이었죠? 28, 33.
4탄의 항아리 얻었고요. 식량 부족하다. 선원이 매번 죽어나가는 함대가 있다? 안 죽었어요 지금.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민트는 도대체 왜 먹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민트요? 민트 뭐 먹을 수도 있죠. 저도 민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못 먹을 정도는 또 아니에요. 또 민트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사주면 먹어요. 사키놀이 IP단 이거도 호불호 많이. 내일은 솔직히 호불호가 많은 네이버 쇼핑에서 6개 3,600원 가격도 쌈. 오리발도 호불호 해결님께 징그럽게 와... 생겼거든. 오리발 오리발 먹기 좀 무섭다. 오리발은 좀 생각하니까 무섭네요. 오리발 좀 무섭네. 자, 용자의 심이 다 18에 57. 18에 57. 18에 57. 졸업. 오리알이든 돼지여든 뭘 먹든 백현이 데려다 아껴놓고 같이 우먹 먹는 것보다 임팩트 약하다니까. 시청자와 재미 후원 세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빅콘텐츠다. 섭외하자. 근데 그분이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시청료 비율로 나눠가면 파치니까 성분으로 지어주고 섭외하자. 반갑습니다. 티무르의 새사슬로 이거 말고 자, 티무르의 새사슬로 자, 27에 49 27에 49 27 49. 이쪽으로 가는 길에 잠깐만 27에 49 앞이었네요.
부유한 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자, 수유 대접 계속 해주고요. 쿠프타의 신성한 짐승. 21에 72. 21에 72. 여기다. 손 들은 거 설렐 뻔 했다고요? 예, 네, 20년 전 거예요. 와, 이게 벌써 20년 지났네. 대적들을 자꾸 귀찮게 하네요. 21에 72하고 72였죠? 21에 72. 또 눈 깜빡하면 또 20년 지나 있을 거라고요? 그러겠네. 언제쯤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로봇이 나오려나요? 궁금하네요. 안드로이드 로봇 언제 나오려나? 궁금하다.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 로봇 나왔으면 좋겠다. 쿠프타의 신성한 짐승이고요. 격리 기간 15일 날이 끝이고요. 16일부터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16일부터 나갈 수 있어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코로나 확진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살라딘의 은갑옷? 자, 29에 32. 32면 어디냐? 저기로 들어가야 돼. 29에 32. 29에 32. 29에 32. 29에 32. 29에 32. 29에 32.
살라딘의 응가봇 얻었고요. 시반 슈미터의 대장 살라딘. 쭉 내려가. 금독수리상은 도대체 언제 알려주는 거야? 금독수리상을 얻어야 돼. 호르무즈 여기 주변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큰 독수리상이 맞나? 저 주변 아닌가? 큰 독수리상을 얻어가지고 빨리 박아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갑판 쪽에 있는 친구들, 우리 아지자, 아지자한테 살라딘의 응가봇. 천구이, 별빛 천구이. 7에 81. 상을 얻기 위해서 선상에다가 다 이제 상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아이템들 좀 찾고 있어요. 7에 81이었나? 82구나. 7에 82. 천구이 얻었고요.
아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찾고 싶은데 이건 뭐 다 찾아야 돼가지고 이게 뭐냐 대항했을 때 뽀의 제일 큰 단점이 뭐 하나 얻으려고 하면 다 찾아야 돼. 아리스 타코 타르코스의 망원경? 28에 51? 28에 51 뭐 요 주변인데? 28에 51 괜찮아. 이 게임 최고 이 문제점 자동항이 이 게임도 3처럼 자동항이를 없애야 했다. 외모가 자동항이 돌려놓고 골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심술이 파고난다. 그래요? 자, 아리스타르코스의 망원경 배워놓고 감사합니다. 자동항에 있어야 좋죠. 뭐야, 자꾸 점유율이 저하하고 있어? 자, 지금 사람이 다섯 명 죽었다고 그랬죠? 괜찮아요. 그렇죠? 천도의 지팡이. 천도의 지팡이. 15에 80. 15에 80. 15에 80. 15에 80. 15에 80. 15에 80. 자동 있어야 좋죠. 이거 근데 자동도 솔직히 반자동이잖아요. 이거 제가 도시를 점유를 해놓지 않으면은 자동이 안 되죠. 반자동이어가지고 자동 할 거면 그냥 발견만 하면은 갈 수 있게끔 해놔야지. 무슨 뭐 점유율이 없다고 제가 자동으로 볼까? 15에 80이라고 했었지. 15에 80. 15에 80. 제가 이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게 정도의 지팡이. 오, 함장에 끼는 거야, 이거는? 자, 노예상인 와무. 조리실에서 쓸 거냐? 조리실 쓸 거 없고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마스라로 주라. 이렇게 하나씩 얻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흰독수리 상이. 이거 깨고 난 다음에 국산 갓겜이나 한번 해야겠다. 갓겜인지 똥겜인지 모르겠는데